장일심으로 태어났을 때 예. 너는 여자로도 안 살아야 되고 아내로도 안 살아야 되고 엄마로도 안 살아야 되고 딸로도 안 살아야 되고 며느리로도 안 살아야 되고 너는 부당으로 살았어야 돼. 48자라고. 근데 니 다 가졌잖아. 다 해봤잖아.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불쌍해서 시집을 못 가면 미명기가 될 거고 어? 아이를 못 낳으면 반이 되고 원이 될까봐 그래 장씨 가정에서는 너 시집 보냈고 고통스러운 남편 밑에서 살게끔 했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남편하고 안 살면서 저 새끼들한테 도나도나 왼수에도나 돈 벌어서 저 아들 물고 빨고 옛날 여섯째 키웠는데 니한테 남는 게 어딨노? 그래 이게 정상이라고. 왜 나는 무당이고 니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새끼 떠놓고 서방 떼놓고 전국 팔도로 미친듯이 어? 낮이면 조상 싫어서 울고 밤이면 달 보고 울고 해 보고 울었던 나는 이러고 살았는데 너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우리는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른다. 그럼 너와 내가 똑같은 선수라면 제자라면 당연히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원인은 파란색인데 엄마는 초록색으로 구슬했을 뿐이다. 어? 인간 중심, 그 무당 중심으로 너가 병이 났으면 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가 이 무당 이래야 된다 하니까 이 무당하고 네 마음하고 맞아서 덩덩쿵 구슬했을 뿐 여기 처음에 너한테 원인을 준 분들은 누나는 감당 안 하고 있다고. 안 받았으니까 니한테 계속적으로 찌르는 건 당연한 거지. 신이 무엇이냐? 조씨가정의 시조를 보고 신이라 한다. 그러면 장씨가정도 시조가 있겠지. 증조열에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우리 사당에 시제맞이 올린다 하지. 시제맞이 들어봤죠? 제실제당에다가 가쓰고 가가 유세차 모수이 모월모시 구조열에 증조열에 조부열에 하면서 집안에 종방간에 모여서 제일 큰 어른이 제를 지내는 걸 보고 시제란다. 그 시제에 올라가셨던 분이 조씨가정에는 그 시제의 분이 주인공 신이 되고 장씨 명당에는 그 시제를 봤던 분이 장씨가정의 신이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산신 용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그래 뿔이 찾아오고 핏줄 찾아오는 게 신이다. 왜? 그렇게 시제를 봤던 가정이고 공들이던 가정이니까 그 공질이 다 끊어져서 사람들이 다 미치고 자식들이 안 되니까 아가 제자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을 때 너 무당으로 점주했다 이렇게 조씨 가정의 할아버지가 장씨 가정의 할아버지가 합의 수의했다고 합의를 해서 이 성부를 우리 집에 주면 예감으로 내가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해서 아가 날 찾아라. 날 찾으면 네 신랑도 내가 꺾어놓을 거고 니한테로 아들도 출세시킬 거고 딸도 부잣집으로 해줄게 했는데 이 시간을 30년을 기다렸다. 30년을 기다려서 3년 3-4년 전부터는 신랑한테 급살 들어오고 자식한테 장애살 들어오고 하니까 너보고 막으라고 이렇게 아프게 했다. 그러니 살려줄까 말까?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세요. 그래 왜? 네가 살면 어떻게 해서 살 건데? 그래서 오늘은 살에 살 수가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그렇죠. 유언살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상충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부부간에 원진살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자식간에 자궁살이 있다면 걷어줄 것이고 일신에 오장육부 6,000마디 혈기마다 막힌 살 부정영정 거두러 한번 가봅시다. 부정영정을 풀자고 하니 아니 좋은 살수를 풀자 하니 누가 개고기를 달았는데 개고기? 어 시아버지가 달았나 신랑이 다루었나 먹었나 잘 먹었어요. 니도 먹었잖아. 잘
니도 먹었잖아! 요즘은 안 먹었죠. 먹었잖아, 이 18 제자야! 걸자! 맑고도 깨끗한 처와 순경에 처와 청와 수경에 맑은 물의 제자가 분명하거든. 피비린내가 등청을 하고 나는 유언살이 어디서 들어왔나 어디서 들어왔나 종교 때문에 들어왔나 조상 때문에 들어왔나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예. 잘 들으라 엄마야. 제자가 개고기를 처먹었다. 좋으려고 먹었든 아파서 먹었든 몸이 낫으려고 먹었든 예. 그러면서부터 너한테 이렇게 다 감아놨다. 네, 잘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만 애를 다 감았다. 네, 그래서 잘못했어요. 머리는 없다 야가. 몸만 있다. 왜? 머리에 생각이 유혼살이 개가 물어가든 늑대가 물어가든 호랑이가 물어가든 혼을 빼먹어버렸다고. 네. 그 할머니가 피를 토하고 지금 울고 있다. 네. 제자야 내 제자야. 그래 할머니가 그랬단다. 너무 지금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내 제자가 분명하고 내 상자가 분명한데 어쩌다가 내 제자가 지금 일각이 목숨이 다 터지게 생겼다. 제사님 전에 명을 받고 제사님 전에 복을 받아 이 아이 한번 살려보자고 왔건만은 꿈에 아무리 선몽을 놓아도 모르고 자몽을 놓아도 모르고 예. 세모 식구칼 높이 쓰고 피비린내 나는 등청나는데 자손들을 살리자고 들어오니 문은 닫혀있고 예. 오늘이 여기 대천지 앞바다에 잠시 잠깐이라도 그 핏물을 닦아내고 들어오시는 격이다. 이렇게 성문의 주당에 상사에 걸리고 영산에 걸리고 피비린내 나는 거 내가 너를 너와 내가 이렇게 묶여있으니 할머니가 나도 오도 가도 못하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죽을 고비고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며칠 전에 너 아빠 연한복을 입고 나보다 안 걸린다고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너무 꿈이 한번씩 꾸는 꿈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네.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도 너무 견디기 왜?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너무 불안한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오늘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오늘은 벌이 있다면 다 벗겨주고 예. 이 할머니를 만나서 네. 할머니가 문 밖에 저래 용궁에 서서 울고 계시는데 네. 너 살리자고 오는 게 신이라고 네. 여기에 예수가 웬 말이고 부처님이 웬 말이냐고 네. 살려주세요 할머니. 앞으로 언제나도 잠도 좀 깊은 잠도 자고 싶고 일상생활을 하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런 줄 알고 할머니가 그런다. 누가 내 속을 할까요? 모르지. 네가 그러면 할머니 속은 아나? 할머니는 너 살리자고 하는데 네가 그 속을 아냐고.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할머니 마음인데 얼마나 애가 터지겠냐고. 네. 그러니 오늘은 딱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예.